안녕하세요, 홍사운드입니다. 오늘은 국내의 신메뉴 마라 고추 바사삭 먹어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은 고추 바사삭에서 바사삭 소리가 난 적 있으신가요? 저는 항상 바사삭 소리가 잘 나서 맛있게 먹고 있었는데요, 이번에 신메뉴로 마라 고추 바사삭이 나왔다고 해서 바로 주문을 해봤습니다. 이 배달 온 박스를 기쁜 마음으로 뜯어봤는데요, 가운데에 10 고추 바사삭이라고 써져 있는 걸 보니 고추 바사삭이 탄생한 지 벌써 10년이나 됐나 봅니다. 그래서인지 쿵야라는 캐릭터와 콜라보도 해서 고바삭 쿵야라는 캐릭터도 만들었네요. 이 밑에 보면 1초에 한 마리씩 팔렸다고 외치고 있습니다. 이 10년간 팔린 개수를 시간으로 나누면 저렇게 되나봐요. 그래서 저도 갑자기 궁금해져서 제 채널로 계산을 해보니까 제가 유튜브를 한 지 2889일이 되었더라고요. 이걸 초로 환산하면 약 2억 4900만 초이고, 지금까지 제 채널의 총 조회수인 약 6억 3800만에 나눠보니 저는 1초에 3명씩 봐주셨더라고요. 진짜 이렇게 많은 사랑을 주고 계시는 여러분들,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자, 그러면 고추바사삭을 열어볼까요? 와, 이 비주얼은 미쳤네요. 고추바사삭 위에 마라향이 나는 튀김가루 같은 게 잔뜩 뿌려져 있고, 큼직한 고추와 땅콩이 함께 들어있었습니다. 이 딱 보니까 바삭해 보이는 게 아주 소리가 좋을 것 같아서 어금니가 간질간질하네요. 여러분들도 기대해주세요. 자, 그리고 고추바사삭이 함께 주는 마블링 소스와 저희 편집자님이 강추했던 마늘 바게트볼도 준비했습니다. 자, 식기 전에 얼른 먹어보죠. 고추 먼저. 아, 근데 고추바사삭이랑 마라향이랑 잘 어울리네요. 제가 예전에 마라탕 영상인가 거기서 향나새우라는 음식을 소개해드린 적 있잖아요. 그거랑 맛이 진짜 비슷합니다. 그거는 이제 새우를 튀겨가지고 이런 고추 같은 것도 같이 이렇게 튀겨져 있고 땅콩도 있고 막 이런 가루가 잔뜩 뿌려져 있었거든요. 근데 얘도 고추 바사삭에 이런 거 같이 튀기고 땅콩이랑 이 가루를 막 뿌려서 그 마라 향을 확 입힌 것 같아요. 그래서 이질감 없이 뭔가 자연스럽게 착 얹혀진 그런 느낌이에요. 맛있다. 제가 마라 신메뉴가 나온다고 해서 아, 마라 이제 좀 지나지 않았나? 마라 신메뉴 다른 데서는 진작에 다 나왔는데 이제서야? 이런 느낌이었는데 괜찮습니다. 맛있네요. 이제 요 빵도 한번 먹어볼까요? 저희 편집자님이 자기는 국내에서 뭐 시켜 먹을 때 얘를 항상 시켜 먹는다고 꼭 저한테 먹어보라고 강추했던 마늘 바게트 볼입니다. 달콤하고요. 크림치즈 같은 그런 느낌의 치즈에 마늘향이 이렇게 같이 나고 뭐 약간 그런 빵입니다.
예전에 고추바사삭 먹방 댓글 보면은 이상하다. 나는 고추바사삭에서 바사삭을 느껴본 적이 한 번도 없는데? 라고 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운이 좋게도 저희 동네 프랜차이즈들은 뭔가 실력이 되게 좋아요. 그래가지고 저희 동네는 바삭바삭합니다. 고추바사삭이 뭔가 약간 소주 안주나 맥주 안주로 맛있게 잘 어울리는 느낌이라면 얘는 뭔가 그 하이볼을 타 먹어야 될 것 같은 느낌? 중국 고량주로 만든 하이볼 딱 타가지고 같이 먹으면은 아주 괜찮을 것 같습니다. 짠! 잘 먹었습니다. 오늘 새로 나온 마라 고추바사삭 먹어봤는데요. 고추바사삭이 18,000원이고 얘가 21,000원이거든요. 근데 지금 고추바사삭 10주년이라 그런지 3,000원씩 할인을 해서 얘가 기존 고추바사삭 가격이 18,000원에 판매를 하고 있더라고요. 물론 이제 고추바사삭은 15,000원입니다. 그래서 궁금하신 분들은 지금 한번 드셔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얘도 한정 메뉴라서 12월 말까지만 판매하고 종료한다고 하니까 마라 좋아하시거나 아니면 이런 뭔가 마라 향이 나는 그런 요리를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 한 번쯤은 드셔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광고 아니고요. 네, 내 돈 내 산입니다. 오늘 영상도 맛있고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 안녕. 굽네 신메뉴 먹었지. 마라와 고추의 만남이 괜찮네. 마라 요리 좋아하면 호불호 없이 맛있게 먹을 거야.